땅으로 학을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에 미쳐갖고 매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천 개 이상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아, 천 개 이상? 세 군데에 지금 가득 합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은 나무도 있고 또 버려진 나무를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작품이 되어 있어요. 작품을 깎을 때 너무 인위적으로 온 것보다는 자연으로 최소한 살려서 깎았는데 형상이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고개 숙인 학으로 한번 깎아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작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딱 보시면은 형상이 딱 떠오르세요 아이디어가? 그러죠. 네. 오 이건 뭐예요? 분재집에 가보니까 죽어서 버려졌는데 진짜 자연 그대로 명품이 되겠다 해서 학을 이렇게 교미하는 형상으로 한번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건 간솔 같습니다. 네, 간솔. 간솔. 네. 아, 이것은 소나무 옹인데요. 이거 네. 이 근상이에요. 뿌리 근자, 우짝자. 얘가 밑이고 얘가 위에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서 하셨네요. 그러죠.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착상하셔서 만드는 건 대단하십니다. 예. 잘못하면 예. 표피가 껍데기 벗겨져 버리면 베려버리면 예. 이렇게 되고 자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예. 이 표피를 살려야 한다고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둥그렇게 예. 이렇게만 해주면 응?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작품 만나면 시간 잘 거고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 건강에 좋고 이렇게 멋진 나무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나한테 오면은 무엇인지 안 되는 작품이 없습니다. 아 드디어 딱 한 달 걸려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정성이 없이는 또 애착함이 안 들면은 이제 다 중간에 중단해보고 맙니다. 저는 꾸준히 이것을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만들고 보면 또 그런 희열감을 느끼고 그래요. 제가 교직생활 43년을 했는데 학다리 분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교생이 한 명이고 학생 혼자 나홀로 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제자 한 명에 선생님 한 명? 오호. 같이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너무 삭막해서 뭔가 취미 활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학다리 지명을 따서 둘이 이렇게 학을 만들게 된 동기가 그가 있습니다. 전시회도 개최를 했고요. 분교 생활하면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학을 벗삼아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작업도 하고 예, 그래서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학입니다. 안에 마시고 답답하니까 맑은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보편에 여기다 진열 좀 해놨습니다.
새생을 불어 넣어주고 완성이 되면은 희열감 무엇도 바꾸겠습니까? 혼이 들어있어서 자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애착감이 들고 더 열심히 더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게요. 자, 목공의 전문가이신 우리 오남근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몰라뵙네요. 오늘 멋진 작품도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떼죽나무라고 합니다. 떼죽나무, 요 하얀 예. 거요, 선생님. 아, 전체가 이런 검정색인데 네. 표피를 100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서로 부부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죠. 예, 이 작품은 옹입니다. 옹이 사람으로 하면 암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몸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 자재는요. 여기서 소나무에서 옹이를 따가지고 이런 자연을 나서 거북이를 만드는데 거북이 바다에서 200년 산다 그럽니다. 거북이가 그래서 학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건강을 의미를 하고 항상 거북이 위에다가 학을 저는 거의 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 권세, 건강을 생각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군요. 예. 선생님 그럼 보통 한 작품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러죠. 생나무, 마르지 않는 나무는 마를 때까지 하면 1년도 더 걸리고 1년도 넘게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이 자재 구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죠. 그러면 산에 자주 가셔야 되겠네요, 선생님? 이런 옹이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만큼 따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짊어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아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한 3m 정도 굴러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멧돼지가 잠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눈이 빨개하고 멧돼지까지 가지도 않고 저를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그러면 눈을 마주쳤어요, 선생님? 그러죠. 눈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죽게 살길 제가 버티고 보자고 있으니까 한 10분 있은 게 슬금슬금 지나가대요.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냥 다시 짊어지고 내려가다가 가방이 가벼워요. 그래서 보니까 다 빠져버리고 두 개밖에 없어요. 부르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산도 위험한데 멧돼지도 만나고 이러시면 굳이 산에 가야 되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그렇게 직접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산에 가야 계곡한들 봐야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고개 숙인 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아 저거는 작품이 내 작품이 나오겠다 하는 제가 제거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하. 뭐가 제일 큰 장점이에요, 선생님? 학을 만들다 보니까? 산에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다리 힘도 길러지고 또 이런 버려진 나무를 갖다가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잡념도 없어지고 그렇죠. 선생님 이게 만드신 계기가 아까 분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예, 2001년도에 예. 전교생이 한 명, 선생님이 한 명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했어요. 예. 그 학생하고 저하고 교실이 넓으니까 춥기도 하고 예. 관사에서 밥 먹는 상을 펼쳐놓고 둘이 1대1로 네티벤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진짜 과외 수업같이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죠. 남상일 씨 만약에 혼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마주한다 그러면 이사 갑니다. 아이고 이사까지. 아니 왜냐면 아니 완전 1대1 과외 수업같이 뭐 딴짓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찰도 못 오고 둘이 마주보고 하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답답하죠.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오후에는 붓글씨를 지도합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하고요. 아 이번에는 좀 다른 것들을 바꿔볼까 해서 학다리 지명을 따서 학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찔까 해서 그래서 그 애한테 깎아놓고 야 너 요 어떤 모양이냐 아무말 안 해요. 그래 뭐 새같이 안 보이냐 웃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새같지 않았던 거네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깎아서 아야 이번엔 어찌냐요 새 모양 아니냐 하는데 귀여워요. 새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들고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자하고 같이 나무를 깎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서로 도와가면서. 예, 예. 그래서 학을 같이 깎아서 보니까 한 20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교 직원들이 와가지고 감탄을 해요. 저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 이런 나무가 이렇게 멋있냐. 그때부터 학과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학생과 방과 후에 뭘 더 해볼까 어떤 걸 재미있게 출품해볼까 해서 하나하나 만드시던 학이 졸업할 때쯤엔 20개가 될 정도로 그러죠. 그러면서 야. 선생님이 학도사가 되신 거예요. 선생님 그 유일한 학생이 졸업할 때는 어머, 굉장히 진짜. 서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죠. 그 학생하고는 가끔씩 전화는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장마다 다섯 군데가 다리를 빽 그렇죠. 붙여갖고 그 학생이 보고 선생님 아니 예전에 우리 있을 때부터 이렇게 깎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거 만드셔요? 그래 그래 다 네 덕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학을 만드는 동기가 너 아니냐. 네. 정말 이 학을 만드신 덕분에 인생 2막을 이렇게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 건데 다른 제자분들도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학을 만드시는 걸 구경하러 오거나 보러 오거나 하나요? 예, 200여 점을 진열해 놓고 네. 전시했더니 제자들이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서 다 할머니들도 다 같이 늙어서 그 애들하고 그 애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다 모든 나무 우리 애기들이 찾아와서 이 학 덕분에 그러네요. 제가 학처럼 그 기분은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더 내가 꾸준히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학도 깎아서 선물도 하고 예. 이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인께서 아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제 집사람이요? 예. 제가 이것을 미쳐가지고요. 아침 출근할 때가 어떨 때는 칼로 조각가루 깎다 보면은 날이 새요. 그래서 보면은 지질이 막 어지러우면 또 얘기 막 치우고 또 어지러지고 이거지 그래요. 언제 그만 둘라냐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지금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죠. 밥이 생겨요. 죽이 생기냐고. 며칠 전에 어떤 아줌마 오셔갖고요. 참 좋은 말씀했어요. 우리 남편은 맨 술만 먹고 핫도그만 치고 하다가 죽었는데. 70, 80이 넘어갖고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한정 박수를 칩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온 주위 사람, 동네 사람, 제자들 다 우리 선생님을 칭송하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부인과 가족들만 지금 반대를 하신다니. 그러죠. 지금 카메라 보시고 네. 그 가족분들한테 특히 부인께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경아마 내가 집안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정말이죠. 잔소리만 안 해도 나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업실에는 안 온 것이 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작업실을 아예 오지 않아도 된다. 예. 하지만 집안 청소 같은 것도 열심히 도와주시겠다. 예. 이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예. 우리 선생님 뵈니까 이 학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또 교훈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젊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응원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 희망의 학을 만드는 오남근님. 대한민국 시니어의 이정표가 되어준 오남근님의 인생 2막, 그 황금빛 여정을 응원합니다.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상표를 저희가 바꿔보니까 예. 학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웃에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시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왕성한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습니다.